예, 창루 안에 발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발판 한번 풀어볼게요. 발판 풀기 위해서는 막창 볼트입니다. 그러니까, 볼트가 위에 있고 밑에 너트가 있어요. 너트가 있어서, M8 10mm짜리, 예, 10mm짜리 소켓을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하부에서 이제 꽂고 이제 풀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켓을 이렇게 꼽아서, 복살로 이렇게 달았을 때 각이 안 나와요. 각이 안 나오고 이런 LED 때문에 블록 튀어나와서 이게 밀착이 안 돼서 이렇게 잡기가 약간 버겁고 힘들어요. 그럴 때는 약간 머리를 써서 이렇게 롱 바이스 플라이어로 이렇게 소켓을 이렇게 딱 잡아서 일단 밑에 하부를 고정을 딱 시켜주고 특수 공구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LNG를 이제 조심스럽게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대가리 빠가가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살짝 살짝 이렇게 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역으로 돌아요. 역으로 돌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위에는 잡아주고 밑에서 잡고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볼팅하기가 약간 조금 버겁다. 근데 일단 발판을 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유저분께서 이제 몇번 풀었다가 야마를 조금 내신 것 같아요. 이제 LNG가 들어가는 느낌이 약간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한 포인트 있고, 이제 넣어보면 일단 안 들어가요. 야마를 냈어요. 벌써 이렇게 돌리면서 한번 풀어보려고 돌리면서 여기를 빠가를 쳤어요. 그래서 둥글게 만들어버려서 이 너트들을 푸는데 상당한 시간을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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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불안, 불안, 여기 불안, 여기 불안입니다. 요세 포인트 측면에 조금 빠가살이를 냈네요. 위에서. 그래서 좀풀때 애를 못끌것 같아요. 제가 밑에서 자꾸 풀어버리면 손쉽게 풀릴 것 같은데 밑에 공간도 조금 안 나오는 편에다. 이거 풀기가 제가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위를 잡고 풀겠습니다. 위를 잡고 푸는데 조금 밑에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너트를 잡아주고 풀어야 되는데 자꾸 그냥 돌죠. 10mm가 맞는 것 같은데 8mm는 아니겠죠? 제일 풀기 좋은데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잡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딱 잡고. 어우, 빡신데요? 창루가 글루건 떡칠하기로 유명한데, 아무래도 상판에도 떡칠해 놓고 해놨을 것 같아서 한 번도 안 풀었으면. 8mm 맞냐? 이게 10mm냐? 10mm냐? 저 창루를 처음 풀어봐요. 아마 처음 풀어보기 때문에, 걸리질 않는데? 8mm인가? 꼽아보겠습니다. 8mm인지 10mm인지 감이 도통 안 서네요. 10mm가 딱 걸리는데, 여기, 지금, LED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블룩블룩 튀어나와서 풀기가 힘들어요. 제가 일단 막창 볼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8인치는 그냥 일반 볼트인데, 왜 10인치는 막창 볼트를 썼지? 조금 특이한 구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위에 상판 있고 그냥, 스레드 내놓으시는 게 좋은데, 이 막창으로 하게 되면 뚫어서, 스레드, 그러니까 나사산이 없어도 막창으로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나사산을 오래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 조금 풀기 쉬운 방향으로, 이렇게 빼놔야 되는데, 각이 안 나요. 이제 공구 들어가는 각이 안 나온다. 각이 안 선다. 각이 안 선다라는 거죠. 창문 처음 풀어보는데, 조금, 짜증나게 해놨네요. 짜증나게 해놨네. 볼트를 밑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잡았습니다. 집게 갖고 잡고 이렇게 풀겠습니다. 이게 훨씬 수월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집게로 잡고 잡고 푸는 게 훨씬 수월하네. 꼽을 때도 일단 풀림 방지 너트를 썼네. 일반 너트 썼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또 나사산은 그렇게 풀림 방지 너트 썼다. 근데 일단 단점은 이게 막창이라서 풀기가 좀 힘들다. 롱 바이스 플라이어 이런 걸로 너트를 대각으로 이렇게 감상으로 이렇게 얼추 잡고, 대충 때려잡고, 나 위에 속했는지를 딱 넣어서 풀자,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원래 하면 밑에, 위에 거를 돌려서 푸는 게 아니라, 밑에를 소켓을 넣어서 풀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밑에 너트가 힘이 더잘 받기 때문에, 너트를 풀어서, 위에 볼트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밑에 각이 안 나오면서 약한 부위를 자꾸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빠가가 나면, 이제 위에 이제 LNG가 스며 나서 이렇게 동그랗게 파지면 이제 나중에 푸기가 진짜 힘든 거죠. 뚫어야 되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일이 한 10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볼트가 풀리면 다행인데, 풀다가 뭐 빠가라도 한번 나면 착살이 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다 손으로 풉니다. 손으로 하나씩 이렇게 볼트를 하나씩 풀죠. 뭐 전동 건도 있습니다. 전동 건도 있어서 전동 건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풀어도 됩니다. 전동 건으로 돌리면서 풀어도 되는데, 저는 일단 하나씩 이제 풉니다. 왜? 하나씩 이렇게 좀 귀찮다고 전동건으로 돌리다가 빠가 나면 이제 일이 한몇 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기 어디 갔지? 망치 어디 갔냐? 망치가 없는 관계로 이걸로 찍어서 망치가 있어야 되겠다. 망치를 찾아. 망치가 여기 있네. 자, 망치로 통통통 꽉 넣어서, 딱 넣어서, 그 나트를 잡고요. 빠가 나죠? 이거는 처음부터 빠가 몇번 돌렸던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를 잡고 밑에를 자꾸 풀어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 여기는 공간이 나와서 밑에를 자꾸 풀수 있는 구조가 나오네요. 푸는 구조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풀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만 살짝 힘을 받아주면요. 일단 밑에서 이렇게 잡아서 돌리는 구조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위에는 살짝 힘만 받아주, LNG로 힘만 받아주는 구조로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약간의 설계 미스, 그런 개선할 때 해야 될 필요가 약간 있어요. 이 나사산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해 놓습니다. 제가 창로 나사산이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표시를 해 놓고, 일단 박아 놓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구입처에다가 조금 더 나사를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부품 시키실 때. 재밌네요. 창도 뜯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트를 채워서 넣고, 볼트 푸는 게 상당히 버거워요. 귀찮아. 막창 볼트는 조금 귀찮습니다. 공간이 잘 나오면 쉽게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아니네. 한 단계 더큰 거를 놓고 볼트를 삽입한 다음에, 일단 프레임을 돌리겠습니다. 돌려야지 반대편 볼트를 푸는데,
얘가 공중에서 바닥에 이렇게. 아 뜨네요. 살짝 뜨네요. 아, 제가 부딪힐 줄 알았는데 재보니까 뜨네요. 일단 360도 돌리겠습니다. 아. 아휴 좀 무거운데 이거. 창렬을 풀기 위해서 한 바퀴 돌렸습니다. 한 바퀴 돌렸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볼트 상태들이 상당히 양호하고 좋네요. 그냥 손으로 조금 잡고 풀어도. 풉니다. 볼트까지만 푸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모서리에 놔두고 하는 게 낫네요. 공구 집어넣기도 편하고. 아, 이 LED가 너무 블록 튀어나와 있어서. 밑에 제대로 못 잡죠? 일단 집게로 잡아야죠. 위에 카바를 다 풀었고요. 창루. 여기 두 개 볼트 있네. 이것도 풀어야 되겠죠? 일단 막창 볼트인가? 뒤쪽에 볼트 두 개가 있어요. 볼트 두 개. 볼트가 상당히 가갓 나오는데 많이 들어가 있네요. 짜증나네. 각이 나오는데 좀 풀기 좋은데. 제 같은 사람들은 자주 푸니까 좀 이런 거는 자주 풀 수 있는 대로 놔둬줬으면 좋겠고, 각이 잘 안 나오니까 집게 같은 걸 이용해서 잡아서 이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풀어야 되는지 맞는지 몰라요. 맨 끝에 뒤에 볼트 두 개.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볼트를 잡고, 여기도 약간 빠가가 났네요. 빠가 넣는 것은 약간 망치질로 확실히 LNG를 박은 다음에 확실히 뒤에 밑에 나사산을 잡고. 아 이건 완전 그냥 빠가인데 이거는 빠가가 많이 났네요. 볼트 빠가 난 볼트는 따로 좀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하얗게 빠가 난 볼트입니다. 하얗게 표시를 해놨어요. 망치로 좀 봤고요. 밑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공구가 들어가려나? 와 공구가 좀 짧네요. 공구를 좀 연결해서 밑에서 넣어서 풀어야 되겠네요. 일단 공구를 좀 연결하겠습니다.